안녕하세요. 한양대 출신 연예인들을 샅샅이 소개해주는 한양대 연예가 중에 한양대 패션왕, 패션튜브 사경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패션튜브 사경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이삭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1사건으로 입학을 해서 이제 의료학과 부전공을 해서 지금은 남성 패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이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먼저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이게 또 밴드를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지금도 저희는 이제 아른아른이라는 이름으로 밴드를 해서 이제 곧 있으면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발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앨범이 나온다는데 또 저희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혹시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노래를 하는 건 아니고 저기 목소리 출연을 한 명 지금 섭외를 했어요. 저는 이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한 명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어쿠스틱 중앙음악동아리 소리울림에서 회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때 공연했던 박진영의 헌이라는 곡을 한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볼게요.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솔직히 소리울림 회장까지 하셨으면 네, 인기가 네.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때 인기가 있었나? 어때요, 지금은? 네. 인기 혹시 많으셨나요? Nope.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질문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옷스타를 한번 평가해 주시겠어요? 깔끔하게 되게 여성스럽고 되게 도시적으로 잘 입으셨어요. 되게 트렌치코트. 이게 되게 남성적인 아이템이잖아요. 원피스에다가 트렌치코트, 여성적인 아이템과 남성적인 아이템을 잘 믹스매치해서 코디를 되게 잘 해주셨습니다. 아,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나무가 주소일 것 같은데. 유튜버를 하고 나서 학교를 가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 번 있죠.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바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혹시 한양대 오늘 오시지 않았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좀 더 있어요.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진짜 솔직하게 네. 한양대 남자들의 옷의 평균 센스? 옷의 평균? 이거는 정말 학과마다 좀 다른 거. 아, 진짜요? 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입어요. 진짜요? 깔끔하게 이제 댄디룩 스타일로 잘 입는 편이고요. 잠시만, 경영학과 나오셔서 그런 거 이런 안 됩니다, 선배님. 근데 이제 공대 쪽에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편차가 좀 커요. 잘 입는 친구들은 되게 잘 입는데 이제 관심이 없으신 친구들은 아직까지 그냥 패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단계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구독하세요. 패션튜브 사경. 바로 구독하세요. 그럼 이제 후배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 룩 같은 거 해주셨습니다. 남자분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레트로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바지통도 좀 넓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바지 속에 상의를 넣어서 입는다던가 이런 스타일이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룩이 바로 그런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룩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요즘 뭐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가장 좋아하는 게 꾸안꾸 룩이라고 하죠.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룩으로는 좀 편하게 시험 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숏한 기장감의 후드를 매치하고 와이드핏 청바지를 매치를 하고 요즘 유행하는 어글리 슈를 바지로 덮어서 신게 되면 다리도 길어 보이면서 포인트도 바뀌는 듯한 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진짜 딱 여자 시선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게임 끝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게임 끝나고 지나가다 여자들이 번호 달라고 줄을 설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이제 혹시 네.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다른 일 혹시 뭐 병행하고 있으신 일이 있으신지?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QK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창업을 한 상태고요. 지금 열심히 영업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유튜브에 광고도 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보면서 되게 존경스러웠던 부분이 전공하신 과 두 개를 접목시켜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너무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전공을 꼭 살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이제 영상을 배우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영상 편집을 하면 많은 기회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 같은 경우는 패션 유튜버로서 뭐 구독자 1만 명 정도만 모아도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데 좋은 스펙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 이렇게 형님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데까지 과정들 이런 거를 저희들과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후배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유튜버를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한양대 패션과 우리 패션튜브 사형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 너무 귀엽죠? 진짜 아무한테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어디에 나타나실 거예요? 옆에. 어. 다음에 확인하러 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웠어요. 안녕.